평소에도 그러면 랩을 이렇게 좀 주고받아요? 아, 저희는 이제 랩 담당은 아닌데 네. 이제 장난처럼 그거 좀 살짝 보여주세요. 가요광장 나왔는데 솔라씨 휘인씨에게 또 장난처럼 한번 어디 한번 가볼게요.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. 이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평소에 하듯이 해주세요. 솔라 우리는 슈디에 왔지. 나도 왔지. 같이 먹지. 우리 렛츠 기릿 타지. 브라. 오늘 첫끼는 뭘 먹지? It's 곱창. 화사 너도 들어와. 곱창엔 빠질 수 없잖아. 당연하지. 난 곱창 여신이니까. 쿠폰 있으면 나도 좀 줘. 당연하지. 두 장 쏠게. 아, 이렇게 진짜 장난하다가 넌 잠이라도 자지. 이게 또 곡으로 나오거든요.